제천시 송악면 도알입니다. 세상이 온통 하얀 눈의 나라가 된 날, 특별한 공간에 마이 맨션이 찾아갔습니다. 아니, 여긴 집이 아닌데요? 낯선 손님의 등장에 놀랐는지 눈이 동그래진 소들. 송아지는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쳐다봅니다. 유혜정 리포터를 집이 아닌 낯선 축사로 초대한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돌로 집 짓는 사나이 안영식 씨. 80마리나 되는 소를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우는 주인공은 강원도 삼척에서 광부를 탄광으로 실어 나르는 기관사로 일했는데요. 돈을 모아 24년 전 고향 제천에 집을 지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오늘 마이맨션을 촬영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집은 안 보이고 축사만 보이는데 집이 어디예요? 아, 여기는 우리 축사고. 아. 우리 집안은 저 마을 안에 있어요. 아, 밑에 있어요? 네, 저 안에, 마을 안에. 집이 굉장히 또 특이하다 그러는데 너무 구경 가고 싶어요, 저 지금. 그 큰 분식관 오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네, 가요, 가요. 유혜정 리포터와 주인공이 눈을 밟으며 찾아간 오늘의 마이맨션. 평범한 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거 돌탑 맞죠? 이걸 손재주 좋은 주인공이 직접 다 쌓았다니 입이 쩍 벌어집니다. 선생님, 집 앞에 커다란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 우리 집이 돌탑이래요. 예. 한 개 한 개 내 혼자 쌓는 게 마음의 신나이 풀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쌓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한 개 앞에 거 5년, 이거 5년, 10년이 걸렸어요. 돌을 보니까 멋있는 돌도 많은데 뭐 그냥 요 앞에서 주우신 거예요? 배낭을 지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서 쌀라고 신경을 쓰면서 개울가에 좋은 돌은 한 개든 두 개든 계속 배낭에 집어넣고 다니죠. 그래 이제 준비가 됐을 때는 아, 여기는 이런 걸 싼다. 내 마음에 머리를 두고 이제 골 가다 싸는 거죠. 선생님의 낭만과 정성이 다 들어간 돌탑이. 네, 혼자 정신이 다 들어갔죠. 무식과 같이. 와. 10여 년 전 돌탑이 입소문이 나 주인공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4m 되고 저 뒤에 건 한 5m 정도 돼요. 지금은 겨울이라 볼 수 없지만 여름에는 시원한 물줄기도 탑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세상에 이런 돌탑이! 어때요? 눈 쌓인 탑도 운치 있고 멋있죠? 돌 사이에서 뽕나무가 저절로 자라나는데요. 여름이면 꽃도 피고 오디 열매가 열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집, 정원의 돌탑뿐만 아니라 집 외벽도 온통 돌입니다. 크고 작은 동글동글한 돌을 어쩜 이리 딱딱 맞춰서 붙여놨는지 신기할 정도인데요. 돌을 쌓아 붙이고 완벽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제작 기간은 무한대. 아직도 13년째 공사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 이 돌탑을 딱 지나오니까 이 벽들도 다 돌인데요? 네, 예, 우리 집은 처음에 집을 지어가지고 적벽돌을 치장도로 쌓았는데 내가 돌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돌을 다시 붙이 쌓은 거예요. 벽이 이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집은 총을 쏴도 안 들어와요. 정말 튼튼한 집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튼튼해 보여요. 집 안팎 담장까지 모두 돌, 돌, 돌. 집에다 이렇게 돌을 붙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뭐 보온이 잘 돼서 그런지 그래 안 추워요.
여름에 에어컨 없으셨어요? 우리 에어컨 없고 어떨 땐 여름에 불도 놓아요. 전기 조금 틀어야 돼, 추워서. 그만큼 시원하고. 아, 시원해요. 근데 이 벽돌 이렇게 다 쌓으신 거잖아요, 직접. 네, 외선으로 쌓는 거. 저 그거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쌓은 거 쌓는 거 보여드리지. 아내가 준비해 준 시멘트 반죽. 그럼 벽에 직접 돌 쌓는 것을 구경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면이 안 나오면 안 돼. 이게 다 하다 보면 다 돼. 이거 다 이렇게 하나씩 시멘트 넣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벽은 시멘트 반죽으로 붙이고 돌탑은 돌 붙이는 본드로 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왜 수고스럽게 돌집을 짓게 됐을까요? 선생님 제가요 뭐 흙집도 다녀보고 통나무집도 다녀보고 많은 집 다녔는데요. 돌집은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돌집을 지을 생각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기아집을 지은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 기아집과 아주 좀 궁궐같이 좀 집을 지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처음에 돌을 조금 쌓았어요. 자꾸 쌓고 쌓다 보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도 끝이 안 났어요. 네. 지금까지도 배낭에도 돌 좋은 거 있으면 자꾸 계속 주워 모는 중이래. 아이고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었나 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멋있게 돌집을 짓고 사시는데 어떠세요? 아우 지금은 행복하지요. 옛날에는 없이 살 때는 진짜 초가집에서 비도 샜는 집에서 와서 살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둘이 합심해서 이렇게 궁궐 같은 진짜 집을 짓고 사니까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집에 싣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애들 공부 갈 길이라 어려다 보니까 우리 둘의 삶을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진 이유가 바로 이거래. 시골에 가서 우리 둘이 조용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손재주 좋은 주인공은 집에서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소나무를 깎아 새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찌나 많은지 거실이 작품 전시장이 됐습니다. 두 내외의 생활 공간은 바로 여기 집 뒤편에 정통 아궁이를 설치해 만든 황토방인데요. 한 번도 배운 적은 없지만 주인공이 아름아름 물어가면서 직접 만들었답니다. 아궁이 열이 방 안으로 들어가면 바닥이 절절 끓습니다. 이곳이 바로 황토방. 처음에 이제 뚜구문이 올라왔다가 새벽에 이제 또 추우면 또 말로 내려가고 갔다가 네. 그 여기 아랫목이라고 하는 여기 거잖아요. 따뜻한 그 가마솥도 있고 불태는데 있고 이게 방이 울퉁불퉁하잖아요. 네네. 이거 왜 울퉁불퉁한지 알아요? 이게 내가 황토방에 이거 처음 집었는데 처음에 이제 흙가루 싹 발랐어요. 발랐는데 처음에 내가 잘 발른 거지 생각되더라고. 골고루 잘 발랐다 생각했던 황토 바닥은 마르고 나니 울퉁불퉁한 멋이 생겼습니다. 이제 황토방에서 먹는 또 귤은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또 풀려요. 뭐 밑에 뜨뜻하겠다 뭐. 그러니까요. 아주 참 좋더라고. 여기다 또 군고구마까지 꼭 먹으면 우리 딸내미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 또 군고구마 구워준다고. 그리고 딸내미 사는 얘기를 해. 아빠 바로 이런 맛이야. 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래 먹고 이래. 주인공 내외 사이에 유혜정 리포터. 마치 딸 같습니다. 뜨끈한데 걔 이불 덮고 앉아서 또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았는데요. 네. 어머니 이 집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적이 있을까요? 예, 네, 있죠. 얼굴도 피부도 좋아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하는 일이 다 잘 풀려요. 그래서 척척. 예.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와, 그럼 이 행복한 집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 계획이신지 듣고 싶어요. 앞으로는 우리 식구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둘이서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바람이 없습니다. 어머 건강하셨으면 좋겠대요. 아, 두 분 저기 손 잡으시고 고생했어요. 어머
제 가운데서 참 민망하네요. 초가집에 살면서 대궐 같은 집을 꿈꿨던 주인공. 그 꿈을 돌집으로 이뤘습니다. 애정을 담아 돌을 하나씩 쌓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집을 만든 주인공. 진짜 대궐 같은 집은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집이 아닐까요? 13년 동안 쌓은 돌집 마이 멘션.